안녕하세요.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.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. 제 책이요. 네 번째 책인 PT 기본구문독해 심화가 출판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. 책 주문은 여러분 이렇게 북극구에서 네이버에서 북극구 검색하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요. PT 봉선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집필한 책 네 권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.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? 여기 PT 봉선생 검색하면 이렇게 책 이렇게 네 권이 나와 있으니까요. 오늘 책은 이제 이 책이죠.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목차를 한번 봐. 전국 연합 모의고사 1학년 369 11월 모의고사 3년 또는 4년치를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이제 목차거든요. 책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동사 형용사류 그 다음에 삽입구 기타부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. 챕터 1강은 준동사편이에요. 여러분이 이 준동사편은 이 주어 앞부분에 올 수 있는 품사와 그 다음에 문장 뒤에 올 수 있는 구문인데 우리가 이게 기초구문독해나 기본구문독해에서 배웠어요. 근데 이걸 한 번 더 넣은 이유는요 너무나 잘 나오는 구문이기 때문에 넣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문장이 전부 다 뭘로 바꿔졌어요? 여러분 고등학교 어휘로 바뀌어졌어요. 그래서 중학교 수준보다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? 언어가 단어 어휘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. 잘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이게 좀 어머 그래도 좀 새롭네 막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매우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집어 놓아놨습니다. 이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 이 형용사류입니다. 이 형사류. 형사류도 우리가 기초나 기본 부분들께서 다 배웠어요. 근데 그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배웠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제가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. 지금 뭐냐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? 형용사류입니다. 지금 명사 뒤에 나온 투명사, ing, pp, 또 명사 뒤에 나오는 정명구, 그 다음에 형용사구요. 그 다음에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 이것들 전부 다 이 형용사류입니다. 여러분 형용사의 특징이 뭐예요?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죠.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형용사류는 전부 다 뭘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요.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잖아요. 그죠? 이렇게요. 그래서 특히 이것이 여러분 이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주어, 목적어, 보어 자리예요. 주어, 목적어, 보어 뒤에 나와가지고 이러한 형용사류와 명사를 수식하는데요. 특히 이렇게 이렇게 주어와 이렇게 동사 사이에 한 번 더 이렇게 주어와 이렇게 동사 사이에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삽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문장이 길어져요.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벌어지죠.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연습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형용사류를 2강에다 집어넣어. 자, 3강은 여러분이 삽입구와 기타 부호입니다. 이때 삽입구는 우리가 기초나 기본공격에서 한 것이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서 나오는 대시나 그 다음에 콜론이나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동격은 저번에 했었죠. 그 다음에 대절의 삽입구도 기초나 기본 구문독해에서 했었습니다. 근데 이걸 함께 이렇게 목록화시켜서 이렇게 한꺼번에 놓아놨습니다. 그리고 예문도 마찬가지로 뭐예요? 전부 다 고등학교 고1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째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. 상당히 문장이 길고 어휘를 제가 많이 집어넣는다고 넣어놨거든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문장의 구조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것보다는 어휘 즉 단어를 몰라서 상당히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휘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. 이처럼 1강, 2강, 3강까지만 이렇게 구문을 넣어놓고요. 나머지 문장은 전부 다 뭐예요? 연합고사 모의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잖아요. 그 시험 대비 중에 제가 핵심만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369, 3월달 이렇게 넣어놨죠. 그 다음에 6월달, 그 다음에 이렇게 9월달, 그 다음에 11월달 이렇게 우선 누가 이 책을 봤으면 좋겠냐면요. 이때 기초구문독해 심화나 기본구문독해 심화를 공부했는데 별 무리가 없다. 나는 공부할 만했다. 그러면 이 책을 공부하시면 좋겠어요. 그런데 기본구문독해를 공부하고 나서는 여러분 이것보다는 기초구문독해 심화를 보는 게 좋아요. 물론 기본구문독해 책을 무리 없이 봤다 그러면 이걸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기초구문독해 심화가 중3 교과서 위주로 만들어진 문장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기본구문독해가 좀 어려웠다 그런 친구들은 기초구문독해 심화를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중학생들 치고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 중2학년이나 중3학년이나 어쩌면 뭐 반에서 뭐 1, 2, 3등 한다.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 구문이 익숙하다. 그런 친구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문장을 좀 선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왜? 이게 보면 문장의 구조가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.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등급, 5등급 이 친구들은 반드시 봤으면 좋겠어요.
그리고 우리 토익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, 아, 난 아직도 문장의 구조가 익숙하지 않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누누이 말했지만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. 그런데 해석이 우리가 문장 구조를 잘 알아서 해석을 잘할 수가 있더라도 단어가 없으면 여러분이 단어가 부족하면 해석을 당연히 못하겠죠.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단어 많이 집어넣어놨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단어도 마찬가지로 암기를 했으면 좋고. 그리고 여러분 답지 부분은요. 답지는 제가 이 북극곰 출판사하고 답지를 제가 일면에 두 장씩 출간을 해서 좀 뭐라고 할까 페이지 수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대요.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마찬가지로 뭐요? 제 블로그에 답지를 올려놨습니다. 답지는 좀 제법 시간 내갖고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답지를 다운받아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출력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인쇄하다 보면 인쇄 부분을 누르면요. 인쇄 부분을 여기 누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떠요. 그러면 여기 모아찍기가 있어요. 그러면 두쪽땅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럼 두쪽 이렇게 모아찍기를 하면 일면에 두 페이지가 인쇄가 되니까 책이 반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.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답지를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북극에서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조만간 제가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답지도 제가 이렇게 출판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 답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문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전체 지문에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갖고 왔어요. 그래서 배경 지식이나 정황이 약간 부족해요. 그래서 이 문장이 어머 이게 뭔 소리지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럴 땐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. 그냥 문장의 구조만 파악하는 용도로 보시고요. 어머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. 정확한 그것은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전체 지문을 보면서 한번더 공부해야 될거 아닙니까? 이건 중요 구문이니까 그때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답지는 그냥 근무하신 우리 그 고등부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지를 만들어 주셨어요. 그래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여러분 책 한번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영어의 문장 구조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교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